무슨 질문이시냐 하면, 이분이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서기관, 서기관이죠. 필사를 하셨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이제 요한이 자기가 쓴 글이죠.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자기를 일컬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이걸 아차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내가 그러지 않고 자기를 일컬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러 번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이렇게 보면, 그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을 보면 자꾸 예수님을 새 계명을 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러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요한이 기록한 새 계명은 뭘까요? 네?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옛 계명은 뭐예요? 계명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지키라.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 는 것과 옛 계명은 뭐예요? 지키라. 새 계명은 자,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지키라. 새 계명은 뭐예요? 예. 새 계명은 사랑이야. 새 계명은 사랑인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지키라는 말은 알아서 키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안기면 혼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옛 계명 곧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데는 마음에 평화도 없고 뭐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진짜로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새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렇게, 언뜻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지키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너는 어떻게? 내 품에 안겨가지고 받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자, 이새 계명을 여러분 어저께 보셨습니다. 옛 계명. 자, 옛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예,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두 돌판은 신명기를 보면 그 돌판을 모세는 무슨 돌판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모세가 돌판들 즉, 하나님께서 맺은 무엇의 돌판?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시내 산에서 40일 낮과 밤을 묵었으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넸으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은 뭐라고요? 언약의 돌판들인데. 근데 지킨다는 말은 그 율법 십계명을
뭘로 봤을 때 지킨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명령.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 옛 계명, 십계명, 즉 모세 율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무슨 약속? 약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고 너희를 다 살게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언약이야. 그러면 그 약속은 그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구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틀림없이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했어. 알겠지? 이렇게 약속했다고. 꼭 구원할 것이야, 너희들을. 응. 네, 구원할 것이야. 약속했어. 그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절대로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뭐, 가능하면 하나님이 약속할 필요 있어요? 너희들이 잘 알아서 키고, 율법 잘 지켜서, 천국 오도록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분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렇죠. 우린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그 어떤 그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은 사랑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약속이야. 약속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결국 언약, 사랑 안에 뭐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나,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무엇으로 오해해버렸어요? 명령이라고 착각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백성이 유대인들. 그거를 그때까지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오해당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노니 그 약속은 사랑이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고 그 사랑 안에 그 약속 안에 뭐예요? 거하라라는 말이나 내 십계명 계명은 그거는 뭐예요?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구약이나 율법이 적혀 있는 구약이다. 십자가 얘기로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렇게 되면 율법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율법을 어떻게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쳤습니다. 모세 옛 계명, 이거 율법, 다 알고 보면 뭐다?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3장 8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킨 것이다. 사랑한다면,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고, 미워하고, 예. 네. 여러분, 거짓말 하고 하는 건 다 뭐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거짓말 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모든 율법을 다 뭐예요? 지킬 거야. 자,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할게.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뭐 얘기예요? 십계명 얘기요. 그래, 너희들 십계명 줄줄 외우고 다 이거 알잖아. 이 말입니다. 십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지금 요 몇 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 살인하지 말라 둘. 도적질하지 말라 셋.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넷. 탐내지 말라 다섯. 여기 다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어. 그래서
한 것과 그 외 다른 다섯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십계명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전부 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사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모르면 십계명도 뭐예요?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 너희들이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일했지?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율법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그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 십계명 열 가지가 어떻게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 아, 이 율법 안 지키다가는 혼났지. 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너는 무엇을 모르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율법 안 지키면 혼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철저히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그때 쭉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안식일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때가 1982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이야. 그렇죠. 들어갔는데, 특히 그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요. 가난해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이 토요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돼. 그게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저는 안식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죠. 왜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것은 아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건데 지켜야지. 응. 그거를 안 지키고 뭐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정직한 교회야.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착실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도 결국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쉬게 하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은 그 약속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와서 우리가 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믿게 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주신 그 믿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뭐예요? 아, 하나님의 그 품에서 아,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토요일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토요일 날 꼭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고, 토요일은 일 안 하고 쉬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응. 자, 그런데 응. 결국은 그게 넷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이상구도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명령인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해했다.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는 목적도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이 말을 하려고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내 병도 낫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어떻게 돼서 떠나게 됐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그래.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즉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꼭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히 안식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나는 명령으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그렇구나. 자, 오늘 토요일이에요. 자, 이렇게 예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봐야 구원을,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토요일 예배 날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토요일을 이렇게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토요일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약속했던 거.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 6.25 사변 그때 정말 우리 가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일거리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들 새빵살이였어. 새빵살이 하면 또 주인이 나가라, 뭐 세를 올리겠다. 이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야.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젊은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의 생각에 온 식구들이 항상 이 새빵살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어. 아시겠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고 여보. 남편이 계산을 탁 해보니까 독일 가서 7년을 월급을 모으면 그거 가지고 한국 오면 뭐예요? 아, 집도 살 수 있고 새빵살이 안 해도 되겠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갈라지게 이별하는 겁니다. 참, 7년 동안.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시커먼 그 탄광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편지 쓸 시간도 없어. 편지 쓸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 그런데 주말마다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 일주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편지 썼으면 그 편지는 한국에 다음 토요일 날 도착해. 그런데 마누라는 한국에서 뭐예요? 그 편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이 틀림없이 7년 후면 뭐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집 사서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뭐예요? 약속하고 갔어. 그래서 토요일마다 편지를 받으면 부인이 기뻐 안 기뻐요? 그래, 지금 고생스러워서 죽겠어, 지금.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뭐요? 아, 남편은 약속했어. 그 남편 편지 오는 거 보면 뭐요? 꼭 돌아갈 거야. 지금 돈이 꽤 많이 모였어. 자, 그래서 3년, 4년, 5년, 6년, 뭐요? 7년.
그래서 주인이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살 돈을 벌어서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쪼들리고 했지만 그래도 토요일마다 그 편지 오는 거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죄인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악령 때문에 힘들게 살지라도 그 토요일 하루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영원히 안식하게 내가 내 품에 안아서 어떤 집보다 좋은 곳이 누구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뭐예요?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마다 오던 편지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그래서 그 편지가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서 약속하신 새 집이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집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구약 시대의 옛날 약속을 이미 다 이룬 후에 태어나 가지고 이미 주신 새 집에 우리는 새 집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다시 또 그래서 이 부인은 맨날 새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 토요일마다 받은 편지를 자꾸 들여다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탁. 자, 그래서 그 십자가는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라. 탁.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이 틀렸다. 율법을 폐했다. 뭐 율법은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은 그 약속이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은 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봐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우습게 되잖아.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 만나는 생명의 떡이야. 지금 현재 생명의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만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거를 봐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속에 사랑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 자,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미워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 말고 그거는 이기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즉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 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야,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보면, 결국은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사랑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기심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도.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한 것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살았구나? 예? 어떻게 살았구나?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 이거를 깨달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그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싹 트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면 누가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밖에 쓸 수 없다. 이런 거야. 이런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 요한처럼 사랑을 더 많이 아는 제자가 없는데 그 제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 얼마나 큰 사랑인 줄을 아직도 나는 다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제자야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벌 주시는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벌 주는 하나님. 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안에는 그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온전한 사랑을 알면 내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떻게? 쫓겨나간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다. 율법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예요? 이루지 못함.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율법을 안 지키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계명을 준다. 그 세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 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살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사람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가른 율법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너희가 진리,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가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움 때문이야. 두려운 것은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오직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너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는 것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율법이다. 안 지키면 혼난다.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라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토요일이 아니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니야? 아니 토요일 아니야? 그럼 불안해.
갑자기. 네,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고,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예. 우리 사랑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랑이는 아주 겁이 많았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네 마리였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싸나웠어요. 근데 그 놈이 사랑이를 아주 미워해. 다른 두 마리는, 근데 사랑이만 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맨날. 맨날. 그래서 제가 막 사랑해줬어. 어떤 요새는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여기 이 이웃집에 일리라는 사람의 친구가 있거든. 강아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들은 어릴 때부터 뭐를 정리해야 돼요? 소열 정리를 해야 돼.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 정해야 돼. 그렇게 되면 막 이제 싸우고 막, 그리고 장난을 쳐도 내가 너보다 위야 이거를 보여줘. 그리고 이제 아래는 뭐예요? 졌어. 네가 나보다 위야를 보여줘야 돼. 사랑이 맨날 네가 나보다 위야. 그 뭐야? 발랑 들은 후. 네가 나보다 서열이 위야. 그래서 걔들은 주인한테는 어떻게 발랑 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는 다른 강아지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장난치고 해도 맨날 깔려. 그래서 사랑이는 저 찌질한 놈을 그 키우기가 싫었어. 아, 좀 용감하고, 늠름하고, 그래서 끌고 나가면 뭐요? 이야, 사람들이 보고, 이야, 그 참 멋있게 생겼네. 그런 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조건적 생각이죠. 근데 저놈이 혼자만 분양이 안 되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키울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제가 결심, 이놈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개로, 건강한. 그래서 피부병은 덜 빠지고, 뭐, 형편없어. 그 이웃 친구, 그 자식이 가끔 놀러 와요, 여기. 와서 이제 탁 뭐 서로 뛰고 막 또 장난하죠. 아, 이제는 일리가 깔려. 차, 이게 사랑이 정말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유전자가 켜지고, 그렇죠?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엔도르핀도 생산돼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랑만 배우고 알게 되면 병은 낫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랑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즐기는, 감사하며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부른 것은 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할 만큼 그런 그 사랑보다 정말 더 무한하고 큰 사랑임을 깨닫고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아직도 나는 너무 부족해. 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잘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